박수혜 씨 그리고 전혁 감독님께서 무대 위로 오르고 계십니다. 네, 세 분 인사드릴까요? 안녕하십니까? 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진짜 의상만으로도 이곳이 상류사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잘해주시죠. 자, 오늘 정말 많은 기자님들께서 와주셨는데 박혜혜 씨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남한산성 이후에 한 10개월 만에 또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혜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수혜 씨. 네, 안녕하세요. 수혜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독님. 네, 상류사회 연출을 맡은 변혁 감독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근데 두 분 의상을 맞추신 건가요? 그런 줄 그렇게 보이죠. 네. 근데 그렇지 않았는데 아... 비슷하다는 얘기들을 하시네요. 네. 이 그 욕망 부부 찰떡 케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아마 제작 보고에서 한껏 느끼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박혜혜 씨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10개월 만에 이렇게 뵙게 돼요. 남한산성 네. 이후에 그동안 정말 다양한 작품에서 다양한 얼굴로 저희 관객들을 만나셨는데 이번 상류사회 또 어떤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실지 기대가 되거든요. 역할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장태준. 네, 제가 맡은 역할은 장태준이라는 이름으로 대학생들을 가르치는 경제학 교수이고요. 그리고 또 시민 경제를 비전을 제시하는 학자이기도 한데요. 어떤 우연한 계기로 또 정치에 또 입문하게 되는 그런 캐릭터를 맡았습니다. 네. 이 시나리오 처음 보셨을 때 딱 장태준의 매력에 끌린 부분이 있을 텐데 그 점이 어떤 점입니까? 캐릭터랑 작품의 매력을 네. 말씀드리자면 우선 시나리오를 받아봤을 때 굉장히 그 이야기의 짜임새가 뭔가 이렇게 야망과 욕망을 소재로 하는 이야기 속에서 예를 들면 뭐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이렇게 쭉 밀어붙이는 어떤 이야기의 힘이 하나가 있었고 또 장태준이라는 캐릭터는 제가 기존에 해봤던 역할들 중에서는 가장 야망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강하게 보이는 캐릭터라 좀 크게 호기심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 또 그동안 또 우리 박혜혜 씨 본 적 없는 표정과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면서 자, 수혜 씨 오래 기다렸습니다. 네, 지지난해였죠? 여름에 국가대표 2 이후에 2년 만에 뵙게 돼요. 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도 너무 반갑고요. 저 상류사에 열심히 준비하고 빨리 만나 뵙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박혜혜 씨도 방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수혜 씨도 정말 수혜 씨가 맞나 싶을 정도로 새로운 얼굴이 상류사회를 통해서 또 이렇게 또 보여지는데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입니다. 상류사회 입성을 위해서. 그렇죠? 역할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전 이번에 미술관 부관장 오수연 역을 맡았고요. 어떤 성공의 욕망을 쫓는 캐릭터예요. 영화상 남편 태준이 욕망이라는 테두리 안에 들어오면서 동지를 만난 듯이 기뻐하지만 오히려 그게 덫이 돼서 어떤 파국을 맞이하는 그런 역동적인 캐릭터입니다. 아, 역동적인 캐릭터. 두 분이 그려낼 상류사회 기대를 해보면서 그 감독님이야말로 사실 어찌 보면 상류사회로 정말 오랜만에 메가폰을 잡으셨어요. 기분이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네, 남다릅니다. 어떠신지? 이게 준비하는 기간이 꽤 많이 걸렸었고요. 이제 영화를 만드는데 이제 제작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굉장히 많은 스태프들과 같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 이 작품만 아마도 한 4년, 4, 5년 가까이 이렇게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서 그거를 끌어갈 수 있는 동기나 동력도 필요했고 또 여러 가지 조건을 또 설득하고 만드는 데 필요한 시간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조금 뭐 설레고 기쁜 것 없지 않지만 좀 두렵고 조심스러운 게 더 큰 것 같습니다. 네.